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아, 이 시간까지 뭐 하던 거야? 뭘 좀 알아보고 오느라고. 아, 저녁들은 먹었지? 어. 양순이가 오늘 김춘식이란 분을 찾으러 갔었는데 그분도 한 달 전에 실종되셨대.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맞지, 양순아?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한 달 전에 집을 나가신 후에 깜깜무소식이래.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래, 언니?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이래서 인생은 한참을 모른다니까. 그분을 알아? 모르는 분이라고 했잖아. 아, 그건 양순이 네가 저 하도 고마운 분이라고 노래를 부르길래 그리고 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어쩌겠다 해서 그게 싫어서 둘러댔던 거야. 아, 그게 왜 싫은데? 그 사람이 그냥 싫어서. 그 사람이 왜? 아, 네 아빠 망하고 뭐 좀 부탁할 게 있어 몇 번 찾아갔는데 사람 무시하고 그냥 문전박대하더라. 정말? 아, 그랬구나. 꽤 큰 제습기 회사 사장이라던데. 아, 옛날 작은 모토 회사 사장이었어. 출세했지. 그럼 우리 아빠랑 동종업종 사람이네? 그땐 정말 볼품없는 회사였어. 네 아빠 회사에 비하면. 네 아빠 잘 나갈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더니 네 아빠 사업 망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그냥 싹 변하더라. 세상 인심 다 그렇지 뭐. 아, 그래서 저 모른다고 했어. 생각하기 싫어서. 김춘식 아저씨가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네. 근데 아빠는 왜 하필 그런 분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지? 여보세요? 저예요. 어쩐 일이세요?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카페 나와주시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제발 나와주세요. 춘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 마. 아빠한텐 내가 있잖아. 양순 씨. 네? 점심 같이 먹을래요? 내가 어쩌죠? 선약이 있는데. 선약이요? 네. 그럼 가볼게요. 선약 있다고요? 누구랑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네. 뭐야. 근데 왜 누구랑 먹는지 말을 안 하지? 오늘 첫 월급날이잖아요. 수리 씨 덕분에 원더우먼에 입사했는데 당연히 한턱 쏴야죠. 그래, 요즘 내가 성일 씨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사준다는 걸 거절할 이유는 없지. 치훈 씨. 네. 어제 나한테 밥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사주세요. 지금. 그래요, 그럼. 가요. 여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왜? 여자한테 버림을 받았거든요. 왜? 아니 신대표가 어디가 어때서? 조건이 좋은 줄 알고 만났다가 그거 아닌 걸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고 떠났대요. 어머 무슨 그런 못된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여자를 믿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 내가 바로 그 불신을 깨뜨려줘야겠어. 어디 가세요? 셜록에. 그럼 오늘도 나 혼자 밥 먹어요? 인생 혼자 가는 거랬지. 익숙해지면 괜찮아. 얼마 전까진 모두가 함께였는데 이제 나 혼자만 남았네. 우리 콩국수 먹으러 가요. 콩국수? 네, 요 앞에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얼른 가요. 안녕하셨어요, 셜록? 예,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요, 같이 도시락이나 까먹자고 왔죠. 우리 콩국수 먹으러 가려던 참이거든요. 아줌마, 팀장님 혼자 드세요. 아, 나 저 꼴뚜기 왜 또 껴드는 거야? 얼른 가요. 늦게 가면 그 집 자리 없단 말이에요. 아, 불고기에 해물요리에 맛있는 거 많이 쌓았는데 뭐 어쩔 수 없네. 아니요, 일부러 힘들게 싸우셨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혼자 가서 먹고 와. 탐정님, 어서! 앉으시죠. 네. 어디 가요? 밥 먹으러요. 혼자서요? 네. 나도 혼자 먹으러 가는데. 혼자 맛있게 드세요. 나도 혼자 맛있게 먹을 거니까. 혼자 먹는 거 싫은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드시고 드시면서 실종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비법 가르쳐주세요. 뭐야, 수리 씨는 5만 원짜리 밥도 척척 사주는데 꼴랑 냉면 한 그릇 사주고 비법을 물어봐? 안 드세요? 이 집이 냉면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제가 그 맛집 정보 하나는 다 꿰고 있거든요. 꿰고 있으면 뭐하냐. 그래봤자 냉면이 냉면이지. 공개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분이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먹어요. 냉면 뿌리면 맛없어요. 아, 네. 드세요. 어서오세요. 이 집 냉면 아주 맛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냉면이 땡기네요. 한 통 낸다더니 겨우 냉면이에요? 싫으면 다른 데 갈까요? 그럼 나가요. 아니요! 냉면 먹어요. 선약 있다더니 양순이었어? 어? 순 씨! 저기, 방금 한 얘기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알았어요. 이리 와요! 가요. 선약 있다더니 양순이었어요?
양순 씨가 저한테 할 얘기 있다고 해서요. 할 얘기라니? 네가 성윤 씨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좀 있어. 이게 감히 누구한테 꼬리를 쳐? 진짜 별거 아니야. 저기 주문이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당연하지. 유명 맛집에서 엄선해서 사온 것들인데. 제 취미가 요리거든요. 한식은 물론 양식의 중식까지 싹 다 마스터했답니다. 요즘엔 프렌치 요리를 배우는 중이고요. 아, 그러세요? 대단하신데요. 아, 그럼 뭐예요. 요리를 해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는데. 아, 그건 정말 안타깝네요. 그 맛있는 요리를 먹어줄 사람이 없다니. 근데 왜 요즘 결혼을 안 하셨어요? 눈이 상당히 높으신가 보죠? Never!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눈이 너무 낮아 탈이죠. 에이, 도희 씨가 눈이 낮다고요? 네, 저는 남자 다른 거 안 봐요. 일단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그걸로 딩동댕이에요. 뭐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보지 조건은 절대로 안 봐요. 정말이세요? 네. 다들 사무실에 갈 거죠? 양수 씨 안 가요? 네, 저는 바로 취재 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요. 정말로 그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요. 하, 걱정하지 마요. 그럼 나중에 봐요. 방금 양순이가 뭘 했어요? 비밀인데요? 갑시다. 안 가요? 삐졌어요? 몰라요.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불러내놓고 꼴랑 냉면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양순이가요? 왜요? 뭐 사람 찾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맞다. 비밀로 하랬는데. 누굴 찾는데요? 그건 말 안 하더라고요. 비공개로 찾는 것 같은데? 비공개로 사람을 찾아요? 응. 누구지? 그러니까 오해 풀어요. 앞으로 우리 서로 비밀 같은 건 없기로 해요. 오늘처럼 양순이가 비밀로 하잔다고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약속! 어디서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뭔데? 나 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 여기서? 어. 안 돼. 왜? 일단 티어가 없어. 여긴 본사 직영이라 직원들 모두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쉽지가 않네. 하긴 언니는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 학교 졸업하고 바로 형부 만나 결혼해서 살림만 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고 천천히 알아봐.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나도 돈을 벌어야지. 아, 그럼 이래. 이만 가볼게. 아, 온 김에 차나 마시고 가. 아, 됐어. 차는 무슨.
구하신다고 했죠? 아, 네, 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경험은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저 살림을 아주 저 꼼꼼하게 잘해요. 오늘 당장요? 네, 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네, 일이 좀 남아서요. 저녁은 했어요? 아직이요. 나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럼 나가서 같이 먹을래요?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지은아, 아저씨 만나러 온 거야? 네. 아저씨가 이 동네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가르쳐줬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왔어? 아저씨 여기 사시는 거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미행을 했었거든요. 미행? 왜? 아저씨 수상한 사람이니까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아저씨는 왜 찾아온 거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해봐.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카페 나와주세요. 엄마가 힘들어하세요. 지은아. 택배 사건은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아저씨가 떠난 건 저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이유가 뭐든 어쨌든 돌아와 주세요. 어째서? 엄마가 힘들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사라지시고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카페에 오시고 나서 엄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웃음도 되찾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웃지 않으세요. 전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엄만 아빠를 잊어야 돼요. 지은이, 너는 아저씨가 말했지. 아빠를 잊으라고. 아빠도 그러길 바라실 거라고. 아저씨가 뭘 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실은 아저씨한테도 딸이 있어.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왜 만날 수가 없는데요? 그건 말해줄 수가 없다. 어쨌든 아저씨는 그래. 내 딸이 아저씨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 인생 꿋꿋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은이 너한테도 그런 말을 했던 거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카페에 나와달라는 거예요. 정혜야. 예. 아, 저녁 안 먹나?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빨리 구하라고. 아니,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 왜 그래요? 아, 별일 아니야. 참, 지은아,
너 할아버지하고 저녁 좀 차려 먹을래? 보다시피 엄마 너무 바빠서. 나보고 저녁을 차리라고? 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기만 하면 돼. 알았어. 가사 도우미 쓰면 안 돼? 어, 며칠만 참어. 카페에 지금 사람 구하는 중이야. 내가 차려 먹어도 되는데. 아니, 괜히 바쁜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하긴 아버지는. 그러지 말고 가사 도우미 구해요. 우리 엄마 힘든데. 할아버지 부자잖아요. 지은아. 뭐. 아유, 지은이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난 다 했는데. 그럼 먼저 퇴근할게요.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있다면서요? 뭐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샀어요. 어서 받아요. 첫 월급 기념으로 왜 나한테 이런 걸? 내 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고맙다는 의미로 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풀어봐도 돼요? 궁금하면 풀어봐요. 만년필이다.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고마워요. 비싼 건 아니에요. 에이, 아무렴 어때요. 아, 근데 어떻게 만년필 선물할 생각을 다 했어요? 요즘 만년필 쓰는 사람 거의 없는데. 양순 씨 기자잖아요. 그걸로 좋은 거 쓰라고요. 어쨌든 고마워요. 해준 것도 없는데 선물까지 해주고. 낮에 셜록에 있는 친구 왜 만난 거예요? 서로 비밀까지 공유하는 사이예요? 무슨,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내가 뭘 좀 물어볼 게 있었어요. 뭔데요? 취재차 그 찾을 사람이 있어서 혹시 뭐 찾는 노하우가 있나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비밀인데요? 그게 그 사람이 좀 유명인이라 신변보 차원에서? 아니, 그런 건 세규 형한테 물어봐야죠. 안 그래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냥 왔다 갔다 폰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내가 형한테 부탁 좀 해볼까요?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왜요? 어쨌든 지금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만년필 보니까 왠지 정말 막 글을 쓰고 싶어진다. 그럼 써요. 노트북 말고 만년필로 기사 쓰면 되잖아요. 기사 말고요. 기사 말고 무슨 글이요? 소설이요. 소설이요? 실은 원래 소설가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근데 왜 소설가가 되지 않고 기자가 된 거예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돈도 버는. 그래서 원더우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구나.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집에 와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이요. 게다가 월세랍니다. 이젠 거기서도 못 살게 되었지만 참 구질구질하죠. 그게 뭐 어때서요. 실은 우리 집도 구질구질해요. 시용 씨네도요? 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한번 보고 싶네. 아, 이거 절대 안 돼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네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이런 사진을 찍는 거구나. 오, 이러면 되게 예쁘다. 얼마나 할까? 아유, 세상에. 왔어? 아, 애들아. 저 아버지 오셨다, 치주야.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어머니, 지웅인. 지웅인 하지. 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찍 들어오지. 다녀왔습니다. 아야, 술 마셨어? 네, 기분이 좋아서 조금 마셨어요. 어, 기분이 좋아? 어, 이번엔 네가 제대로 준비한 모양이다? 시험 앞두고 기분이 다 좋게? 네, 아버지. 실은 제가요. 이번 고시를 지웅아! 세기야, 이제 좀 데리고 들어가. 네? 아, 예, 예. 아, 뭔데 말을 막고 그래? 아, 그래 오늘 말해봐. 어? 제가 아버지 실은 이번 고시를 아, 이번 고시를 잘 보겠다는 거지. 그럼 잘 봐야지 우리 지웅이. 예핀데가. 아이, 컨디션이 중요하다며. 지웅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취재 너 가서 얼른 공부하고. 세기야! 이 어머니, 들어가자. 어? 원더우먼! 이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지웅아! 형, 형, 형! 아니, 뭘 보라는 거야? 어? 원더우먼이요. 응? 제가 이걸 어떻게... 아이고, 지웅아! 척 떨어지겠네. 아, 대체 뭐 한 짓이야? 세기야! 예, 예, 예.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아버지한테 할 얘기 있어. 정신 차리고 내일 말씀해. 아버님,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저 자식이 저 왜 저러지? 아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긴장돼서 그러지. 어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 편히 가져야 되는데. 아유, 당신이 맨날 이번엔 꼭 붙어야지, 붙어야지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져. 그래? 내가 좀 심했나? 아유, 심한 정도가 아니지.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그냥 쥐약 먹고 칵 죽었어. 애를 잡아도 유분수지. 그랬어? 거긴 뭔 내가 좀 심하긴 했지? 이제 알았으면 그만 좀 괴롭혀. 말을 해도? 아, 괴롭힐 누가 누굴 괴롭혀? 야, 인마, 너 미쳤어? 오늘 초상 치르려고 작정했어? 아,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것 봐. 내가 찍은 사진 이렇게 나왔다니까? 신기하지? 신기하잖아. 내 첫 작품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는 게. 그래서 좋냐? 좋아? 당연히 좋지. 이거 봐, 죽이지. 응? 에이, 그... 예, 셜록입니다. 김춘식 씨가 오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다시 올 줄 알았어. 누구야? 나중에 말해줄게. 아싸, 좋다. 밥이 없네. 아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아니긴, 이렇게 끙끙 앓아 누웠으면서. 오늘 일하고 와서 그래. 무슨 일? 무슨 일을 했는데? 가사 도우미. 언니가?
아, 어떻게 그럴 생각을 다 했어? 뭐라도 해야지. 내가 돈 번다고 했잖아. 아, 힘들어. 그래서 할 만해? 하다 보면 뭐 차차 적응 되겠지. 너무 무리하지 말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양순이랑 너 집안일 좀 거들어. 그럴게. 그럼 편히 쉬어. 그래. 늦었네? 술 마셨니? 응, 조금. 엄마, 나왔어. 들어가지 마. 왜? 네 엄마 확실히 변했어. 변하다니? 어떻게? 오늘 가사 도우미 하고 왔대. 그래서 지금 끙끙 앓고 있어. 엄마가? 갑자기 돈 번다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진짜 독하게 마음먹은 것 같아. 저러다 또 그만두겠지. 엄마 생전 힘든 일 한 적 없잖아. 아, 어쨌든 네 엄마 일할 동안은 집안일 나하고 같이 해. 응,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형부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사라지셨다고요? 아, 예. 아까 전화하고 잠시 자리 비운 동안 그새 사라지셨더라고요. 아, 그럼 이 안에 정말 안 계세요? 아, 우리 전 직원 총출동해서 이잡듯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아,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김춘식 씨 사물함에서 발견된 겁니다. 어서 풀어보세요. 이게 왜 여기서... 아, 이분이 맞네요. 이분이 김춘식 씨 맞죠? 예. 이분은 누구지? 보따리 두고 갔으니까 다시 찾으러 오겠네요. 이걸 왜 김춘식 씨가 갖고 있을까? 영어 끝났어요. 춘식 씨. 매일 그대와 눈을 맞추고 매일 그대와 입을 맞추고 몇백 번이라 지금 셜록에서 실종자 찾고 있잖아요. 김춘식이라는 그분 가방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고모부 지갑이 나왔대요. 고모부 신분증이 들어있는. 이분께서 여기 오신 적이 있나요? 이분 한 보름 전쯤에도 오셨는데? 이분은 혹시 누군지 모르십니까? 동준 아저씨인데 제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세요. 김춘식 씨가 본명이 아니군요. 그럼 원래 이름 뭐예요? 동준, 고동준이요.